안녕하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버려요 내 행복을 위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버려요 내 행복을 위해 난 사랑받지 못하는 허영이 있어 주세요 그리고 버려요 내 행복을 위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버려요 내 행복을 위해 난 사랑받지 못하는 허영이 있어 안녕하세요. 인사월입니다. 볼륨 조절에 스스로 실패하여서 100%로 들으면 굉장히 놀라셨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사리면서 불렀는데요. 오늘 그 격조코는 헤드폰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냥도 들으실 수 있고 헤드폰을 쓰시면 뒤쪽 마당으로 걸으시면서 들을 수도 있고 이런 편안한 공연입니다. 엄청 황금 연휴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아니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격조코네 묘미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음악을 듣는 건데 비가 올까봐 정말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아침에 후딱 와서 그런지 날씨가 더 좋아졌어요. 그죠? 물론 지금 비는 되게 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3시부터 5시까지만 멈춰줬으면 했는데 이렇게 좋아질 일인가? 그래서 네. 이 격조콘이 아, 격조코니 한 3회째인가요? 아마 제가 세 번째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도 참여하고 재작년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건지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진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연이 좋아져가지고 이 공연이 귀한 것을 나날이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추억 만들고 갔으면 좋겠고요. 격조코는 이제 헤드폰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쓰고 계시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40분 공연하고 10분 쉬고 헤드폰 이렇게 빼고 또 다시 40분 공연하고 마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1부, 2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1부에는 다소 여러분들이 모르실 노래를 부를 거고요. 2부에는 다소 아실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아까 들려드린 곡은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버려요 라는 제목의 노래였고요. 잘 들리시나요? 다음 곡은 제목은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가 아마 그 격조콘 첫 번째 출연했을 때 한 2년 전에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나이브함이 들어있어서 그때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가사를 썼을까 싶어서 좋아하게 된 노래고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온더락에 이 위스키 같은 거를 먹으면은 이렇게 위스키를 끝까지 이렇게 먹으면은 온더락 잔에 있는 얼음이 얼굴로 확 쏟아지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아 이게 내 관짝 뚜껑이 내 코에 닿는 것이다 약간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라이브하게 불러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 랜드로버 뒷좌석에 앉아서 졸고 싶다. 아님 네 조수석에서 한가로이고 나를 웃고 싶어. 사랑받을 기회를 다 써버렸나. 제일 사랑받고 싶던 나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 제일 약간 빠졌어요. 온더락의 얼음처럼 내 관이 코에 닿았어요. 이 불완전한 세계는 얼마나 다 티가 나는지 몰라. 사랑받을 기회를 다 써버렸나. 제일 사랑받고 싶던 나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 제일 약간 빠졌어요. 사랑받을 기회를 다 써버렸나. 제일 사랑받고 싶던 나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 제일 약간 빠졌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보통 커버곡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다음 곡은 커버곡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아마도 모르실 수도 있는 그냥 제가 좋아서 부르는 커버곡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3군의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3군 저는 12년도쯤에 홍대 빵 이런 데서 공연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앨범 낸 건 14년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10년이 지나버리는 사람. 그런데 뭐 12년도에 처음 음악을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클럽방 이런 데나 아니면 카페 언플러그드 이런 곳에서 노래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3군이라는 뮤지션이 노래를 이미 부르고 있었습니다. 언제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아 저런 음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저 사람이랑 같이 같은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14년도에 아, 앨범을 내고 싶다라는 시기가 왔을 때는 3군은 이제 3군으로서의 활동은 그만하고 다른 활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군은 공연을 안 하고요. 음원도 어쩌면 없습니다. 그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던 그런 그 3군의 데모 파일만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전설적인 뮤지션 3군의 노래를 불러보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는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요일과 월요일의 경계선을 넘는 한산한 도시의 밤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 패스트푸드점 통유리 창가 자리에 앉아 튀긴 감자를 난 먹고 있다 보도블럭에 멍하니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누군가 블루스의 가락을 흥얼거리며 지나간다 아 오늘 밤은 꿈을 꾸지 않고 그저 기절하듯이 잠들고 싶어 수면 유도제를 하나 입에 털어넣는다 내가 읽지 않을 텍스트를 넌 그저 깊고 여전히 네가 듣지 않을 노래를 난 소리 높여 부른다 마흔이 넘으면 너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멱살이라도 움켜잡고 싶다 마포대교 강변북로 고층 건물들에 아르고스의 눈처럼 불빛들이 드문드문 밝혀져 있다 모친의 무덤에 풀을 베며 생각해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는 거 왜 이렇게 사소한 거야 정치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정당을 응원하는 사람하고는 도대체 사귈 수 없다오 오, 신문 기사는 잘 읽지 않지만 서울역만 가봐도 알 수 있지 아니 다들 쫓겨났으니까 이제 알 수 없나 너의 낭만적인 변덕은 좀 재미있지만 짜증이나 나의 사변적인 성욕은 어이없고 지루해 누구라도 잘못을 하고 비밀을 가지지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네가 미워서 그러는 거야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냐 네가 미워서 그러는 거야 그런 게 아냐 그런 거야 네가 어딜 가든 상관없어 네가 없으면 심심할 거야 네가 어찌 되든 상관없어 그렇지 않아 그런 게 아냐 감사합니다. 어제 그 김서울 밴드 분들하고 놀고 얘기하면서 그 키보드 치는 희진 씨께서 그런 꿈을 꿨대요. 공연장에 늦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면서 공연장에 딱 가니까 다른 멤버들은 막 준비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무섭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이 몇 시죠, 희진 씨?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제 다들 막 웃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 그런 캐릭터 아닌가요? 저 되게 차가운 그런 그런 이미지였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전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왠지 그 데뷔 초쯤에는 그런 이미지였으면 해서 그걸 즐겼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과도기를 겪고 지금 다시 이렇게 훈훈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옛날에 한전의 룰루랄라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는 거 봤다고 이미 차가운 사람이 아닌 걸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아, 멤버들이.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저의 약간 푼수 같은 모습 같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뭐 다른 척을 한 건 아니고 이런 모습을 안 보여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자기로 돌아오네요. 그리고 그런 시기를 겪고 나로 다시 돌아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박함이나 훈훈한 사람, 그냥 하하허허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는 좀 편합니다. 예전 기타라는 짧은 노래 들려드릴게요. 예전 기타를 치고 있네. 싸고 못생긴 내 기타. 예전 기타를 치고 있네. 그게 더 편한 그런 느낌. 조금 더 멋있고 근사한 것을 찾아다녔지만 수수한 게 내게 맞네.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내가 좋아하는 소박함. 예전 기타를 치고 있네. 그때 만난 사람들이 이 안에 모두 남아있네. 예전 기타를 치고 있네. 참 좋네요. 다음 곡은 제목은 호수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는 엄마랑 통화하면서 만들었는데 엄마가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니까 너는 이렇게 철썩철썩 치는 파도 같다. 그런 식인 것 같다 하고, 그러면 엄마는 어떤 식인데? 그러면 엄마는 나는 그냥 잔잔한 호수 같지. 약간 옆에 사람들은 다 변하고 나는 가만히 이제 있는 그런 호수같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노래를 만든 건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감동 실화 같지만 저는 어머니와의 통화를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만 어머니의 통화를 하고, 그 외 때는 거의 바쁘다는 핑계로 안 받아요. 지금도 한참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쁘다는 핑계가 있으니까 끝나면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쯤에 제가 어디 막 놀러 다니거나 그런 것도 어머니한테 안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에 계신 요가 선생님 만나가지고 요가하고 거기 좀
하루 혼자 좀뭐 책도 읽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갈때 굳이 어머니한테 그거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너는 그렇게 혼자서 좋니? 이런 말씀을 왠지 들을 것 같은 생각에 제가 뭔가 허강하고 있는 거라 어머니한테 굳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때도 부산에 요가를 하러 가가지고 그냥 있었죠. 근데 어머니가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이렇게 집착하시는구나 하면서 안 받았어요. 며칠 안 받았는데 뭐너왜 전화를 안 받니? 빨리 받아라 이런 게 자꾸 카톡으로 와가지고 아, 예,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받으니까 너 주려고 참외를 한 박스 보내놨는데 그거를 왜안 받고 받았는지 좀 알려달라 하시는 거예요. 전 이제 서울에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 나 부산에서 놀고 있어서 엄마 전화 안 받았어.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래서 뭐 그래도 된다. 참외는 근데 하루 이틀 밖에 냅두면 특히 그렇게 좀 여름날에는 금방 상하거든요. 근데 그 참외 어차피 끝물이라서 엄청 맛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 그렇게 됐을 것이다. 버려라. 집에 가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하나라도 건져볼게 하면서 갔는데, 아,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되게 처참한 참외가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그래서, 와, 이것이 바로 효를 버린 자식의 벌이구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참외 보내주실 때꼭 연락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엄마 미안해라도 한번 하고 해야 될것 같은 호소 들려드릴게요. 꽃이 피고 풀이 돋고 때로 낙엽이 지고 앙상해져도 호수는 그대로라고 하네. 또는 자기 혼자서도 신난데 말이야. 그렇게 재미있는 것도 좋을 것도 없이 수채화처럼 덤덤하고 고요하다 하네. 파도는 자기 혼자서도 신난데 그런 호수가 나를 적시네. 살고 싶고 사랑에 빠지게. 그런 호수가 나를 적시네. 꽃이 피고 풀이 돋고 때론 낙엽이 지고 앙상해져도 호수는 그대로라고 하네. 파도는 자기 혼자서도 신난대 말이야. 그런 호수가 나를 적시네. 살고 싶고 사랑에 빠지게. 그런 호수가 나를 적시네. 앙상해져도 호수는 그대로라고 하네.
또는 자기 혼자서도 신난데 말이야. 고맙습니다. 당신은 모르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참고 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건 너도 이해해요 언젠가 이런 날 당신이 알게 되면 아까워하도록 지긋지긋하도록 끔찍하리만큼 항상 당신을 당신은 모르잖아요 매주의 상담의 주제는 너예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차라리 영원히 몰랐으면 해 언젠가 이런 날 당신이 알게 되면 호수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모르잖아요 라는 제목의 노래이고요 상대의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겪는 일에 대해서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만들고 보니까 너무 오타쿠 같은 노래 약간 선배는 정말 최악이에요 그러면 마모야 눈물 닦아 그런 모먼트가 아닌가 다음 노래는요 제목은 나쁜 사람이라는 제목의 노래이고요 사람이 무슨 척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좋은 사람인 척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나빠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나쁜 사람이 안 되려고 노력했던 그게 더 나빴다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외로우면 나를 잡았어야지 너를 기다리던 나의 두 손을 그렇게 외로운데 왜 거기에 있니 너는 나에게 왔어야지
어쩜 너는 내 사랑이 지겨워 도망가고 싶었다 생각해 그럼 너는 아닐 테지 넌 나쁜 사람 되는 게 싫은 싫은 그런 사람인걸 근데 정말로 그래 나는 나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될 수 있었어 멍청이가 된다 해도 별 상관없었어 널 사랑할 수 있다면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한대 수선되지 못한 내 마음은 의문만 실컷 남아 난 싫은 걸 못 참는 나쁜 나쁜 그런 사람인걸 어쩜 너는 내 사랑이 지겨워 도망가고 싶었다 생각해 그럼 너는 아닐 테지 넌 나쁜 사람 되는 게 싫은 싫은 그런 사람인걸 그럼 너는 아닐 테지 모든 게 싫은 싫은 그런 사람인 걸 고맙습니다 저는 한 곡 더 부르고 1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편안하신가요? 1부의 끝곡은 제목은 독약이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저는 되게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이 힘든 일이 있어도 잘 흔들리지 않고 힘들지 않게 느끼는 것이 좋은 어른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저의 어른 여정에서 봤을 때 되게 그냥 잘 참는 게 좋은 어른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가끔 마음이 아파요. 되게 튼튼하게 건강해진 게 아니고 아 그냥 맷집만 세져서 이걸 다 참을 수 있으니까 어른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독약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냥 잘 참는 사람으로 사는 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더 제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은 참는 거 이상으로 이제 좀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요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은 진취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은 그 방어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독약입니다. 강인의 진단검 입속에 독약을 머금고 삼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 같아 삼켜버리면 당연히 아파올 시간을 잘 알고 있다고 좀 오만하다
마음도 편안했던 비관도 예사지네 풀려버리네 슬픈 마법처럼 너무 널 원하니 지키고 싶은 게 많은 것 그건 참 무모한 일인 거 너도 알지 3시 50분에 배워요.